웃음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비식 타임. 친구 중에 밥 허세를 부리는 애가 있어요. 야야야 스탑. 너 지금 설렁탕에 소금 넣는 거야? 야 일단 국물 한번 쫙 마셔봐.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을 보고 깍두기 들어갈 간을 해야지. 너 왜 이렇게 먹을 줄 몰라? 친구야 내가 알아서 먹으면 안 될까? 아 이런 것도 허세예요? 어 나 그럼 허세 좀 부려. 회사에서 팀 이동이 있었는데 우리 팀 전부 남자인 겁니다. 첫 회식하는데 남자들끼리의 그 묘한 술부심, 술 허세 부리다가 다들 집에 네 발로 기어들어갔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무도 안 시켰는데 왜 다들 병나발 부는 거예요? 자 정신없이 웃다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수요일의 피식타임. 자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긴 게 허세가 아닌 리얼 진짜인 남자들.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 김혜준, 이용주, 정재혁, 김민수 씨 네 남자 몽땅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입니다. 야 좋겠네. 그야말로 대세들이네요. 대세들. 아, 작가님들이 날이 가면 예. 갈수록 저희를 잘 먹이시네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좋은 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맞아 맞아. 맞아. 있는 그대로. 맞아.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우. 우리 혜준이는 점점 귀염둥이야. 너무 러블리해져요. 아 그런가요? 예, 괜찮나요 예, 지금? 예. 네네 오늘 또 비싼 옷 입었네요. 그러네요. 네. 아니 다들 비싸 보이질 않는데 스튜디오 들어올 때마다 비쌌다 뭐 오늘 뭐 신경을 썼다 아니 무슨 고등학생들이 예. 알바해가지고 명품 옷 산 것처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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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더 이상 일주일 예, 동안 예. 저기 쇼핑해가지고 수행평가 받는 날이에요. 오늘 뭘 일주일 동안 뭘 제일 잘 샀나 맞아, 맞아. 들어올 때가 제일 긴장돼요. 와 아니 근데 정말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긴 게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예. 아니 근데 재영 씨는 오늘 느낌이 감기 네. 걸렸나 봐요. 아 네. 예. 살짝 감기가 목 감기가 조금 와가지고 그래서 마스크를 좀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마스크가 작아. 아 아니에요. 마스크는 안 작아요. 제 아, 얼굴이 큰 거예요. 아 근데 뭐 방송 전에 화동 누나가 이제 예. 재영이 형 보고 한마디 했어요. 야 그 마스크 쓰니까 더 없어 빈다. 여러분 여러분 믿어주세요. 아 제가 그렇게 말할 사람인가요? 예. 아 그래. 예. 재영이는 뭐래도 부티가 나네. 2312님이 와 오늘 피식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컨텐츠죠. BTS RM님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 우리 피식이들 완전 글로벌 너튜브로 가는 거 아닌가요? 와우 샷아웃 투 RM BTS 대단하다 대단해. 그 영어로 인터뷰하는 토크쇼 컨텐츠 네. 맞습니다. 너무 재밌어. 아니 근데 용주 씨는 영어 하는 걸 알지만 네. 우리 민수 네 그렇게 안 생겨서 어떻게 어떻게 느낌 잘 오 거기서 완전히 섹스 심벌로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시고 오, 예. 저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주로 그 영어로 친구들이랑 이렇게 많이 장난치고 놀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되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그 느낌을 맞아요. 저런 사람들은 본토에서도 각광받아요. 그렇죠. 아 정말요? 아, 근데 어떤 이유로 각광을? 아니 왜냐면 아, 궁금해서. 아니 왜냐면 우리도 말 많이 해도 지루한 사람이 있고 감탄사 몇 개만 해도 확 와닿는 매력쟁이들이 있잖아요. 고까지 고까지. 아이고 그런 느낌까지 고까지. 최고의 칭찬인데. 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재영이는 다 알아들어도 끝끝내. 네. 우리말 사랑하는 그렇죠. 완전 네. 민족주의. 너무 그 예, 약간 너무 멋지고. 아이돌 분들 중에서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한국의 그 한글의 미를 알리고 싶어서 꼭 한글로 그래 몇, 그리고 다 알아는 듣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와 RM 씨가 나왔어요. 예. 예. 오늘 업로드 됩니다. 아, 오늘 저녁에 정말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그 예. RM 님이 그 민수 그 땡스타그램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한 몇 달 전에 눌러줬어요. 근데 그걸 보고 민수가 갑자기 그날 밤에 그 다음날 돼가지고 꿈을 꿨는데 RM 님이 피식쇼 나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오, 진짜로요. 근데 예지력까지 예. 있어? 근데 예. 저희가 처음에는 뭔 소리냐 개근 꾸고서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랬는데 그리고 한 달 뒤에 정말
연락이. 그래 민수 존중해줘. 왜 민수만 말하면 그렇게 그냥 네. 그래.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복권 당첨된 것 같은.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수한테 이제 법당을 하나 차려주려고. 민수 신참으로 해가지고. 아니, 난양 요 앞으로 초나 하나 키려고. 와 아주 오늘 뭐 난리가 나겠네요. 네네. 아 기대가 되고 네. 뭐 워낙 잘하시니까 예. 한서인 씨가 그치 허세하면 김민수, 김민수 하면 허세 아닌가요? 오늘 민수 씨 탈탈 털리겠어요.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듯. 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는 이제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에 나 허세 좀 부릴래가 아니고 좀 겁 좀 줘야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치 그치. 어디 가서 겁 좀 줘야겠다. 겁 좀 줘야겠다. 나 오늘 겁먹었잖아. 민수 신발 보고. 들어오자마자부터 신발로. 나도 있는데 나는 너무 옛날 거거든. 몇 년 전 거거든. 에이. 근데 신상을 탁 해. 아. 저는 민수 씨 아까 딱 보자마자 신발 이렇게 딱 꺼냈어요. 제가 신발 했는데 전 민수 씨의 그 반응이 제일 꼴보기 싫어요. 제가 신발 이거 새로 산 거야? 그러면은 항상 민수는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거 샀어 이게 아니야. 나든 일상이야 같은 느낌. 촌스러워서 그래. 뉴 버전은 이거 나 어렵게 구했어. 봐봐. 이러면서 막 같이 이렇게 보고 이러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아닌 애들은 그냥 그런 거 꾹 밟아봐. 아주 저쪽에서 피터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람이요 갑자기 돈을 벌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치. 망가져버려 사람이. 신발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신발이 또 아이고. 저게 예전엔 무기다. 무기야 진짜. 등산 어디 히말라야 가는 등산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런 거 신고 식당도 못 갔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잖아. 요즘 얘들은 구두만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쵸. 나이트클럽도 구두만 신고 들어가. 정장만 들어갈 수 있구만. 요즘은 뭐 진짜 저런 게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세상 좋아졌다. 저는 신발이 아니라 수영량용 보트를 신고 있거든요. 무기야. 강은지 씨가. 혜준님 저번 주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좀 더 행복해졌네요. 그래? 조금 더 행복해졌네요. 그래요? 사실은 이제 진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해탈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행복했어요. 사실. 뭐 먹었어요? 네, 아침에 사실은 닭가슴살을 이제 합쳐서 먹었는데 거기에 제육 조금 그리고 김 조금 김치들 조금 해가지고. 그래도 뭐 탄수 안 먹고 단백으로 밥은 먹었죠. 밥 같이 먹었죠. 그러면은 그냥 밥 한 끼를 먹는데 닭가슴살을 반찬으로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닭가슴살은 두 봉 털었어요. 거기에 제육. 그냥 든든하게 먹고 왔네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괜찮이 너무 좋죠. 그래, 든든하게 먹고 다녀야 돼. 자, 오늘 주제가 허세인데 아무래도 뭐 여자도 허세가 있지만 허세하면 좀 이제 남자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사람 중에서 가장 허세가 있는 건 역시 우리 민수. 그렇죠. 뭐 패션에 관해서 저 허세 있는 거 인정하지만 사실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허세는 용주형이 너무 꼴. 싫어요. 허세가 아니고 저기 지식 나눔이라고 했어요. 지식이지. 난리지. 지식 패션도 지식이지. 패션도. 아니 뭐 그 신발 시대에 무슨 지식이야. 근데 그래서 용준은 그거 말고 요 조합으로 먹어. 그건 빼. 요걸 같이 더해봐. 이런 거 그잖아. 그럼. 누님한테 영감 많이 받았어. 아니 근데 그래도 되는데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무시할 만 하거든. 같이 살아보니까. 절대 안 받아주시네. 왜냐면 같이 살아보니까 뭐 어려운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걸 모르니까 짜증나는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먹을 때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을 때 저희끼리 먹고 있으면은 옆에 와가지고 야 그거 이렇게 먹어야지 용주가? 네 옆에서 계속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없지. 피식이 빼고 친구 없죠. 없어요. 친구 그래. 없어. 없죠. 뭐 사실은 이 자리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번에 용주 씨가 저기 뭐 음식을 하나 해주셨어요. 근데 뭐 유자청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육을. 제육을. 근데 또 정성 들여서 했는데 먹어봤는데 너무 달아? 너무 맛이 별로였어. 나도 별로였어. 정성을 들이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 맛있다 이래야 되는 거. 근데 진짜 많이 먹긴 했는데. 그러니까. 야, 너 두 그릇 먹었잖아. 그러니까 먹긴 먹었는데. 밥도 볶아달라며 나한테. 근데 매너를. 잠깐 거짓말 좀 쳤습니다. 이 지원 씨가. 네. 피식쇼에서 민수님의 나를 한번 듣고 나면 계속 귀에 맴돌아요. 이게 진정한 영어 허세. 보여주세요. 그래 영어 허세 있어 민수. You want it? 어울려. You want it 붙어 있어. 이거는 약간 전 흑인 분들에게 영어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슬랭 느낌으로. You want it?
You want it? No! 잘한다 잘해. 아유 잘한다 잘해. 그래. 자 2500님이 맵부심이요. 매운 거 먹는 걸로 허세부리다 위경련 와서 친구가 일주일 고생했네요. 그런 걸로 허세부려도 하나도 안 부러운데 왜 그런 걸까요? 아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고. 어 이거 우리, 어. 용주 형이 네. 예전에 그 콘텐츠 한다고 홍어를 먹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홍어가 그때 되게 엄청 센 홍어를 주셨어요. 아, 근데 힘들잖아. 근데 이 형이 그때 코로나 걸리고 난 직후라 가지고 자기 냄새 안 난다고 다 먹을 수 있다고 다 달라고 계속 달라고 미각 되찾기 프로젝트. 네, 근데 계속 달라 그래서 진짜 센 홍어를 사장님이 주셨는데 그거 네. 먹더니 어 이건 좀 센데 하더니 아 근데 그래도 난 좋아 난 이런 거 좋아하고 그날 오후에 바로 탈났어요. 예, 아. 네, 입안이 다 헐었잖아. 그 정도야. 오장 육부가 오장 육부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 걸 잘못 먹고 택시 타면 어 맞아 택시 버려야 돼. 택시 버려야 돼. 네, 그게 그렇더라고요. 먹은 사람은 모르는데. 주변 자 그렇다면 냄새. 오늘의 주제. 그러면 우리 재영 씨도 허세가 없어요? 저요? 예, 아니 그러니까 남들이 지원해 주세요. 재영 씨는 허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영이는 허세가 아니고 너무 태평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런 그 욕심도 없고. 그건 진짜 허세 하이엔드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다 해탈한. 초월. 형 허세 뭐가 있어? 허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형은. 근데 저는 재영 씨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재영 씨가 워낙 침착하고 이성적이잖아요. 저걸 굉장히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전에 막 우리 급박하게 막 돌아가는 어떤 뭐 방송 같은 게 있었는데 재영이는 되게 태평하게 있더라고. 요 등 진짜 뭐 하나도 안 떨려 했는데 자기 괜찮다는 거. 뭐 어때 그냥 하면 되지. 나중에 혼자서 A4용지로 돌려돌려 이렇게 떨리니까 본인이 아닌 척하면서 그런 건 좀 있어. 그런데도 멋있네. 속으로는 떨리지. 그치 그치. 속으로는 떨리죠. 예. 안 좋아요. 그러려고. 자 오늘의 주제 자 브레인 재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허세입니다. 허세도 여러 종류가 있죠. 돈 허세, 얼굴 부심, 패션 부심, 연애 허세. 심지어 요즘은 SNS 팔로워 부심까지 있다고 하던데. 너튜브 너튜브도 있잖아. 아, 네. 너튜브도 있고. 니네들. 네. 확실히 가진 게 많으면 살짝 티 좀 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라지만 이게 좀 과해지면 허세가 되는 거고 뒤에선 뒷담화가 시작되는 거겠죠.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꼴불견인 허세. 요 정도는 귀엽게 봐줄 수 있다 싶은 허세. 나도 어설프게 허세 좀 부려봤다 부려봤다가 실패했다 싶은 허세와 관련된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우리 그러면 혜준씨가 네. 신상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한 달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찼거든요. 이후에 구남친이 미니홈피에 다 나가주세요. 이곳은 그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도배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이가 서른인데 아직도 그 얘기만 하면서 놀림당하고 있답니다. 그래 이런 허세 있지. 허세. 근데 요거는 약간 낭만인데. 요거 약간 낭만인데. 와 그녀만 들어올 수 있어. 저희가 좋아하는 감성들이죠. 아 네. 너무 좋다 이거는. 낭만인 낭만. 황성재님이 네. 회식 때 과장님이 맥주병 따려고 병따개를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 뭘 그걸 병따개로 따세요 하면서 허세 부리면서 어금니로 맥주병 따다가 어금니 깨진 적 있어요. 병따개 달라고 하면 될 걸. 이건 너무 허세 부렸다, 그렇지? 어금니로? 그 이는 너무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요. 더 다 돈이거든요. 그렇지, 돈이거든요. 돈이에요. 아니 그리고 대체할 수가 없잖아. 없어요. 자신의 일을 대체할 수가 맞아요. 없어요. 이게 그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도 어쨌든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렇지. 치기공 전문가의 의견으로서 자연치를 절대 100% 구현할 수 있는 임플란트는 없다. 한 80%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주 씨는 다 본인이? 아, 네, 인내이 8개 있습니다. 근데 원래 또 남자들은 진짜 뭐 라이터로도 따고 수저로도 따고 젓가락으로도 따던데요? 어떤 사람은 이 A4 용지 둘둘 말아서도 따. 맞아요. 네, 그 정도 돼야 허세지. 되게 그쵸? 방법들이 여러 가지겠죠. 이게 사실은 허세가 되다 보니까 따는 것도 방법이 진짜 여러 가지 있어요. 용주 씨도 굉장히 그 다양하게 따는 거 많잖아요. 맞죠, 맞죠, 많이 따죠. 아 근데 사실 이거는 따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허세 부릴 때는. 따고 나서 표정이에요. 뭐 이런 거 갖고 그래 라는 표정으로 빵 하고서 마셔 마셔 이거 표정을 지어줘야 아무렇지 않아야 돼. 나 이거 한 5천번 따봤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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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거기서 사람들이 딱 뻑 가는 거거든요. 그러네. 따고서 와 봤지 봤지 이러면 안 돼. 그치 그치
눈으로도 따는데 칙. 아 눈꺼풀로? 몰라 이렇게 칙 하고 따는 거 있죠. 속쌍꺼풀로 따는 건가요? 자, 아, 3276님이 네, 초딩 조카 태권도 배운다길래 제 동생이 강목 가져와보라고 해서 그거 격파하다가 손목뼈 다쳐서 반깁스했어요. 아, 왜 그래? 정말. 조심해야 돼 저런 거 진짜. 아이고 웃기다 이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왜 이런 거는 뭐 소금물에 뭐 며칠 절여놨다고 그런 말 없었어요? 뭐죠? 소금물에 절여 강목을요? 어 절여놔서 잘 잘려진다. 아~ 어. 그런 게 있구나. 이게 저희는 이제 속어로 예. 어, 가오가 몸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 멋을 허세가, 위해서. 허세가. 어. 맞아 허세를 위해서. 맞아 맞아. 방송하시는 분이 잘 이해해 주시가 실컷 허세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바깥에 PD 얼굴 보세요. 그래. 빛이 됐잖아. 죄송해요. 빗살 50개 쳐졌어요. 아, 민수 씨, 죄송해요. 민수 씨 가서 쇼핑이나 하세요. 아, 공중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다음이 네, 이효주님이 네, 이효주 씨가 저희 어머님이 김장 부심이 있으세요. 아~ 그래서 김장철마다 힘들어요. 작년에는 100포기, 올해는 150포기, 내년에는 아~ 200포기 해야겠네요. 어, 이건 누굴 위한 김장일까요, 어머니? 아, 어머니들 이런 거 있어요, 맞아, 진짜. 김장 부심 있어. 있어, 있어. 어. 저희 어머니는 그 추석 설날 때 예. 전 부치면은 어, 어. 그렇게 그 이제 아이 조금만 했어, 저희. 밥하러 목요일 날마다 예. 오시거든요. 예. 그때도 제가 엄마 조금만 해봐 조금만 하는데 어. 아이 조금만 했어 하는데 바리바리 막 봉투가 여덟 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이제 한 손만 썼어. 어, 한 손만 썼어. 이만큼 예. 진짜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 아, 그러니까. 진짜 내 손으로 해서 꼭 먹여주시고 어. 싶으신 어. 거야. 어. 아니 근데 뭐 피식이든 먹으려고 전부 치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200포기 막 이렇게 하면 어. 저거 네 쪽으로만 해도 벌써 800쪽이잖아요. 그러면 다 주변에 주시고 맞아요. 막 이러거든. 맞아, 그런 거 맞아. 좋아하시는 분들. 심지어 최근에 저희 팬들이 저희를 선물을 보내주다가 맞아. 이제 팬들끼리 모여서 김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장을 세 통을 보냈는데 진짜 거짓말 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먹었어요. 어, 진짜 너무, 너무 센스 있게 맛보기용으로도 따로 사주고 매운 알타린 따로. 왜 매운 알타린 따로 가지고 요즘 아주 그거 먹는 재미에 살고 있습니다. 나도 한 포기만 아니 반 포기만. 반 포기만. 아니 다음에 요만한 도시락 통. 어, 예, 통에다가 갖고 예, 올게요. 예, 예. 저희 어머니가 놓고 간 통 있어요. 예. 그럼 아이고. 나는 하나 돌려서 먹자. 즉석밥. 자, 강은지 씨가. 재영님 랩부심 힙합 허세 없으신가요? 아 있는데 아 랩부심 굉장히 센데 지친 일상에 아, 미친 그래요? 세상 아, 솔직히 말하면 랩부심은 없는데 네. 이제 그 힙합 그 힙합을 안다라는 부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와 아, 이런 것들. 아, 난 힙합을 좀 정통하게 한 사람이다. 어, 근데 그건 맞아. 아, 자, 조금 한번 아 랩을 하라고요? 예, 예. 아 지친 일상 해줘요. 지친 일상 해줘요. 일상 보여줘요. 오케이 오케이. 지친 일상에 미친 세상 요즘 세상은 미친 게 정상 한산 장사 치들과 협상 교수님 말씀 내기에 빵상 프리스탑 네 꿈을 좀 먹지마 프리스탈한 인생을 살아봤자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썼던 힙합 동아리였어요. 동아리 네. 어울린다 룩이랑 어울려요. 어, 예, 저 그때도 이렇게 예. 크게 투엑스라지 이렇게 입고 근데 지금은 아, 여자한테 인기 많다니까. 인기 많아요. 인기 많죠. 아, 확실하죠. 진짜. 네. 어디서 온? 소정삼 씨가. 예, 네, 화장님 패션 허세 옷 이쁘다고 하면은. 어, 개박지다. 아니 이분은 최파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네. 와, 이거 제가 볼 때 최파타 10년 동안 들으신 분이에요. 야, 정상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야, 저희가 아무도 꺼내지 못한 말을. 개박지다 나왔어. 이거 원래는 뭐 생골 나왔어. 예전에는 이거였는데 어, 이제는 약간 나왔어. 바뀔 것 같아요. 나 개박지다 나왔어. 아까 그 맥주병 따는 거 뭐 다를 게 없네요. 제가 볼 때 정삼님 성함을 보니까 어, 약간 연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세상을 좀 통달하신 분 같아요. 네. 제 또래겠죠 뭐. 아, 옷 이쁘다고. 네. 김봉주 씨가 자긴 집에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와이프가 자길 하늘처럼 받든다고 하더니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네 분리수거 아 네 분리수거 다 하고 설거지도 다 했고 방청소도 다 했어요. 또 할 일 있나요? 나 시켜 이러면서 통화하더라고. 아. 맞아 남자들은 또 이런 거 있다. 집에서는 그쵸.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는데 맞아요. 막 룸사롱 같은 테이블 밑에서 전화 받고 그러잖아요. 아 누나 금방 네. 이제 공중파가 공중파라고. 왜?
아니 그거는 지금 PD님 쓰러지셨어요. PD님 책상 밑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전에 갔었으니까. 옛날. 아, 네. 근데 진짜 근데 그 주차장 같은데 가면은 그 아파트 주차장에 그렇게 밤에 그 헤드라이트 켜져 있는 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그거 피식이들 봤거든요. 진짜 남자들이 그렇게 주차장에서 좀 짠하더라. 그 자신만의 공간 같은 거잖아요. 그, 집에 안 들어가고 그쵸. 차 안에서 그렇게 있어. 그것도 그렇고. 다 방전돼갖고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정구. 그게 실제로 방전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이 아주 끝내줬지. 기가 막힌 타이밍. 그러니까 될라니까. 그러니까. 피식이 될라니까. 진짜 타이밍이. 진짜 신의 가호가. 최고야 최고. 네. 근데 이거는 그 말씀하신 주차장은 사실 그냥 보통 때도 가지만 싸우고 나면 남자들은 주차장을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유부남 형들 얘기 들어보면은 싸우고 나서 쾅 하고 나왔는데 됐어 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장에 차에 들어가 있는 거지. 갈 데가 없지. 오히려 여자들은 갈 데가 많아. 아, 그치. 사우나도 가고. 맞아. 금방 또 친구들 하면 어 그래 아, 앞으로 나와. 맞아. 예, 만나서 얘기를 하면. 뭘 참고 사니 나와봐 하고 막 이러는데 남자들은 의외로 또 그런 친구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쵸. 그런 거를. 뭐 친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속사정을 또 다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맞아요. 남자들끼리는 얘기 잘 안 하죠. 그런 거. 예. 여자들은 다 얘기하거든. 예. 남자들은 친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 뭐 나 씨, 아 나 내가 남편이야, 내가 가장이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친구도 있고 가족분들한테도 그렇게 잘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남자들은 가족들한테 거의 속 얘기 안 하잖아요.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러지. 아무래도 그렇죠. 예. 소주를 한 두 병을 먹어야 돼요 일단. 그렇지. 취한 상태로 말할 수 있고 눈물이랑 같이 나오지. 그렇지 그렇지. 그럴 때 이제 옛날 여친한테 전화하면 이제 아이고 끝나는 거지. 이제 지진 나는 거지. 아이고 자주 그랬었습니다. 민수 자주 그랬다고? 힘들 때마다. 예, 요즘은 안 그래요. 그렇지. 술 안 먹으니까. 예, 생각나는 사람이 전 여친밖에 없어. 지금 딱 떠오른 전 여친 있나요?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럼 민수 씨는 헤어지면 무슨 이유로 헤어져요? 와, 그러잖아. 훅 들어오시네. 헤어질 때 좀 20대 때 30대 다른 것 같은데 20대 때 정말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제가 그때 많이 들었던 게 아우 남자 새끼들 다 똑같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많이 헤어졌어요. 아 진짜? 그래서 20대 때는 되게 철이 없었지. 30대 때는 뭐 그런 일 없죠. 30대 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대단한 변화라고. 2년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 아 그럼 사람 바뀌어요. 어른이다 어른. 좋아요. 김련희 씨가 실장님이 별그램에 온통 와인 먹는 사진, 파스타 먹는 사진 이런 거 올리면서 자기는 외국에 오래 살아서 이런 음식이 입에 맞다고 하시더니 점심에 혼자 추어탕 집에서 밥 공기를 들고 흡입하시더라고요. 이래 쑥 내려가지 속이. 아, 그죠? 맞아요. 맞아, 요즘에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 땡스타그램에 오마카세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오마카세를 그렇게 올리고 한 14개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한번 이제 큰맘 먹고서 갔는데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제 느낌에 먹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마카세 맛은 있는데 너무 좀 조금씩 부족하다. 딱 나오는데 바로 옆에 우렁쌈밥집이 있더라고요. 구수하게 든든하지. 아 저기 나갈 그러니까. 걸.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피시타임 허세를 주제로 얘기 나눠볼게요. 재밌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4부에서 봬요. 맞아.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오늘의 주제는 허세입니다. 네, 손효선님이 학생 때 버스에서 책을 읽는 척하고 길 걸으면서도 야외 벤치에 앉아서 책 읽는 척하고 카페 들어가서 책 읽는 척하다가 결국 20년이 지나도록 그 책을 다 읽지 못했네요. 그래도 그게 멋은 있겠다. 그쵸. 다 낡아가지고 누가 볼 때는 엄청 분위기.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책가방에 꼭 그 이제 그냥 가방 대학교 때 가방 예. 들고 다니잖아요. 꼭 그냥 책을 하나 넣고 다녔어요. 어. 뭐냐면 아 읽어야지 하고 들고 다니는데 지하철에서도 안 읽고 어디 강의실 가서도 안 읽고 그냥 그래서 무게만 그냥 맨날 지고 다니고. 왜 우리 여행 갈 때도 꼭 책을 넣잖아요. 맞아요, 맞아. 와, 그러니까 요즘은 안 넣지 사람들이. 그렇죠. 예전에는 꼭 책을 넣었어. 결국 제일 그 로망이 선텐하면서 책 보는 거. 아. 일생 안 봐. 진짜. 일생 안 봐. 네, 사진 찍어야죠. 그러니까. 사육사원님이 네, 회사 근처 식당 가서 밥 먹고 사람들 앞에서 단골인 척 해보고 싶어서 어머 그 메뉴는 없어졌나 봐요 했더니 사장님 하는 말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오시나 보다 없어진 지 2년 넘었어요 하하 그냥 가만히 있을걸 아유 사장님이 좀 센스 있게 받아주셨지 아이고 저도 여기 알바 같은 거 할 때 예. 많은 손님들이 서빙업에 진짜 오래 했었었는데 이런 손님들이 계세요 되게 이제 막 어 뭐 아 이거 저번보다 봉골레가 국물이 조금 적어졌다 거기 셰프님한테 나 왔다고 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해달라고 해요 그럼 셰프님 말하면 알 거예요 말하면 돼 이거 해달라는데 이거 누구 나 처음 본 사람인데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좀 센스 있게 해야 되잖아 센스 있게 하죠 어, 센스 그냥, 있게 해서 그냥 아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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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뭐 그냥 국물 좀 더 넣어달래요 이렇게 해서 넣고서 먹고 드시면 또 막 어 뭐 어 뭐 이만 맞네 이러면 막 어 뭐 예, 굉장히 한마디 하죠 그냥 어 되게 좀 미식가신가 봐요 제가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저도 아르바이트 했었었는데 손님 중에 여성분하고 오셨는데 남성분이 샴페인을 이렇게 시키셨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그걸 까주거든요 아 됐대요 어 괜찮아요 잘 가져왔어. 어. 그게 철사가 묶여 있잖아요. 예. 이걸 풀었는데 그분이 안경 쓰셨거든요. 철사에 풀자마자 뚜껑이 안경으로 진짜로 안경이 찌그러져가지고 앞에 여성분이 계신데 나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진짜로 팍 맞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되게 침착한 척을 했는데 전 옆에서 봤는데 왜냐면 눈이니까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막 되게 침착한 척하더라. 안경 다 찌그러지고 깨졌는데 그거 허세 나 진짜 아직 기억나. 진짜 잊지도 않아. 아, 그렇게 여성분 앞에 있으면 근데 침착해야 돼. 어, 그러니까. 되게 침착한 척. 어떤 사람 피 흘러. 피 흐르는데 침착해. 피 닦으면서 이제 침착할 척.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나는 우리 방송 들으시면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한번 그 갤러 백화점 건너편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때가 봄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보도블록을 막 펼쳐놓은 거야. 근데 내가 혼자 걷고 있는데 이제 막 학생들이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더 엄마 말씀대로 허리를 쫙 펴고 어깨를 쫙 펴면서 이렇게 걷다가 그냥 넘어졌잖아. 그랬더니 애들이 오 이렇게 되잖아. 오 하면서 이렇게 몰려드는 거야. 그 내가 벌떡 일어났어. 너무 창피해서. 결국 거기 안경점들이 쫙 있잖아. 무조건 딱 들어간 거야. 안경점 들어갔고 저 이 안경 얼마예요? 하면서 그냥 안경 보는 척을 딱 한 거야. 근데 거기서 안경 파는 그 아주머니 어머 저 피봐 이러는데 그냥 다리 밑으로 피가 겨. 아, 진짜. 저 피봐. 저 피봐 이러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오히려 침착을 유지하려고 하지. 아이고 그 따달랄 때 그냥 따시면 될 텐데. 그렇죠? 네. 자 최은주 씨가 저희 어머니는 반려견. 콩이 허세 있으세요. 우리 콩이는 천재라서 대화가 된다며 집에서 계속 하세요. 엄마 더 똑똑한 강아지들 많아. 아유 뭐 우리 반려견들은 다 천재죠. 맞아요. 예, 다 알아듣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예. 완전 교류가 되는 거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강아지랑 평소에 대화를 하세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말을 하세요. 그럼 다 알아듣는다고 그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감정 교류가 되는 맞아, 거니까. 맞아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맞아요, 알아들어. 맞아요. 눈치코치로. 친구도 옛날에 울산 친구 있는데 집에 이제 이남인데 강아지가 있어요 요크셔테리어. 근데 이름을 이름 말하면 뭐 제 친구 이름이 제희인데 동생 이름을 제민이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돌림자를 준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런 집 많아. 같이 술 한잔 먹고서 야 우리 집 와서 자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예. 그들이 얘기 안 하고 아이고 강아지한테 니네 형은 왜 그러냐 저런 인간이 쓰겠냐 하면서 강아지한테 내가, 한탄을 한탄을 야 내는 불쌍한데 내는 우리 집 강아지보다 못하다. 우리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네. 맞아 이렇게 돌림자로 하는 집. 맞아. 예.
조유빈님이 저는 신랑이랑 연애 시절 친구들이랑 밥 먹는다고 그때 신랑이 월급을 적었을 때였거든요. 내 남자가 기다려 준다고 제 카드를 주고 자기가 결제해 했는데 아 이런 거 옛날에 광고에서 봤는데 그 모습에 남편이 제게 반해서 결혼해서 지금도 제 카드 긁네요. 허세부렸다가 평생 신랑의 히든 카드가 되었네요. 와, 너무 멋있으시다. 멋있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생각나는 거. 예. 이거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를 만날 똑같이 이 방법 쓰셨어요. 아 진짜? 진짜 저희 아빠가 그 울산 촌놈이셨는데 진짜 오늘 실수를 많이 하시네. 아니 아버님 그 당시에 촌분이라고 하세요. 촌분이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 서울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 저희 그 울산에서 이제 형 아빠 친구들이랑 같이 서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무도회장에 가서 그 당시 월 한 달 월급 어치를 다 쏜 거예요. 와. 그래서 아빠 거기서 이제 반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고. 아까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에 드셨나 보네 아빠가. 아니 그때 마음에 안 들었대요. 안 들었는데 왜 돈을 썼어? 엄마 엄마가 허세 부렸구나. 허세. 민수가 어머니를 좀 닮은. 어머님 쪽 있네. 어머님 쪽 있네. 외탁이구나. 그런 거 같네요. 외탁이네. 외탁했어. 이수진 씨가. 네, 우리 남편은 결혼 허세를 부려요. 자기가 저를 구제해줬대요. 구제 안 했으면 아직도 결혼 못했을 거라네요. 무지개 반사다 남편. 귀엽다. 반사 반사. 귀엽다 귀여워. 이런 거 많죠. 예. 이런 거는 진짜 요즘 젊은 부부들끼리 서로 예. 네가 깝네 내가 깝네 하면서 그러니까 장난으로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저도 여성분에게 어필할 때 이런 방법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나랑 사귀면 이런 게 좋을 거다. 아 뭐가 좋아요? 무슨 공약이야? 무슨 주택 청약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어필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 뭐가 좋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봐라. 나 꽤 괜찮은 남자다. 나 뭐 이런 장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어필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강력한 거 하나만. 그게 뭐냐고요 장점이. 뭐, 그러니까 뭐냐고. 장점이 뭐냐고요. 일단은 나는 수입? 난 전 차남의 차남이라서 제사를 지낼 일도 없다. 야, 또 멀리 간다. 제사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여자... 데이트 약속을 잡을지 말지 모르는데. 여자 꼬시인데 제사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장난으로 장난으로. 나도 단점이기도 하잖아요. 아, 단점은 수없이 많죠. 감춰야죠. 네. 유산도. 요즘은 다 똑같잖아요. 아, 네. 법이 뭐. 바뀌지 않았어? 아, 뭐 근데 그거는 그렇죠. 집안마다 이제 또 그런 건데. 가품이 다르기 때문에. 네. 민수가 또 재벌집 막내 아기들이기 때문에. 네. 진짜, 진짜. 안 되면 제가 사겠습니다. 아. 1067님이 네, 6살 딸의 허세는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만 보면 나 몇 살이야? 하면서 자기보다 어리면 어깨가 쭉 올라가고 혹시나 언니를 만나면 바로 집에 와버려요. 아이고 귀엽다. 아 귀엽다.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있죠. 저도 초등학교 때 약간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갔을 때 그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됐다는 게 그래서 네. 혼자서 롤플레잉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네. 너 몇 학년이야? 2학년. 너 몇 학년? 넌 몇 학년이야? 1학년. 난 2학년. 뭐 이거를 연습을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 태권도장에서 그런 있지 않아요? 나 아, 무슨 띠야? 흰띠, 노란띠야. 어. 노란띠 되면은 너 흰띠네 하면서 약간 무시하고. 아~ 나 노란띠야. 그치. 띠별로. 이건 사실 게임에서 제일 심한데 게임의 그 레벨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끼리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저희가 스탠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되게 많이 하는데 서로서로 예. 서로 민수랑 막 용주형이랑 할 때 누가 잘하네 못하네로 아직까지도 그렇죠, 어? 맞아. 너 레벨 이거밖에 안 되네 뭐 약간 이런 걸로 계속 그치, 뭐 당구죠 당구. 네, 당구 잡아주는 거 있어요? 네? 잡아주는 게 뭐죠? 점수 좀 잡아주는 아, 당구 거 있어요? 같은 아, 당구 같은 거 아, 저희는 당구는 안 치고 아니 그 게임에도 잡아주는 거 승패죠 승패 그냥 아, 게임에서는 정도. 그런 거 있죠 이제 그 게임은 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상 적이랑 이렇게 같이 싸우면 내 지도를 다 보여주고 한다거나 아, 네, 뭐 아, 그런 건 아, 있을 맞아요. 수 있죠 일꾼을 하나 빼고 한다거나 김지영 씨가 MT 가면 꼭 키타 허세남이 있어요. 손 푼 거 보면은 함춘호, 아 김태원 저리 가라 있는데 알고 보면 로망스 앞부분 5초만 잘 친다는. 어, 맞아. 딘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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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이래요. 아~ 네. 정확하죠. 네. 진짜 뭐 캔자스 더스트 인 더 윈드 이런 거 앞에 거라든지 해봐요.
노래 뭐, 살짝 예. 뭐 둥둥둥 아 이거 기타 그 기타로 하고 이제 노래 노래들 I follow my dream Sorry for another day 나나나 이게 맞나요? 근데 보통은 저렇게 네. 가면 이제 NT 갔을 때 저런 거 부르면 네. 5초라도 10초라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잖아요. 네. 용주 씨가 하면 저거 자체도 안 좋아해. 아, 그냥 하는 자체도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치? 잠깐 빠졌다 아, 그게 아니야. 왜냐면 자세가 네. 별로 안 좋잖아. 네네네. 아 진짜로. 네. 네. 그치. 네. 승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 예예예. 예. 아 그럼 병 따면 돼요. 그러니까. 병 따면 돼요. 그것도 싫어하더라고. 그러시면 질색하고 막 저녁이 인데도 집에 가시겠다고 MT가 차차 수염 났어요 지금. 자, 우리 그럼 여기서 살짝 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오, 드디어 좋아요. 네, 좀 쉬자. 아, 좋아요. 네. 아, 자, RM 아, 조유진의 아, 들꽃놀이. 네. 들꽃놀이. 너무 네. 좋습니다. 자. 오. 병자들이 자게 밤 같아나 너 행가래 내 두 발이 여기 땅 위에 이름도 없는 꽃과 함께 다시 별에 가시고 수확해 발 밑으로 와주고 목적 없는 목적지로 BTS RM의 신곡이죠. 들꽃놀이 피처링 조유진 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저녁이죠. 저녁이죠. 예, 저녁에 네, 네. 몇 시쯤이에요? 한 뭐 7시 8시 정도. 네, 8시 정도. 네. 난리 나겠네요. 아유 저희가 지금 그때 원래 저희가 그 컨셉상 그 쇼 할 때 민수는 이게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거든요. 예. 근데 자꾸 얼굴을 까더라고요. 예, 글로벌 팬들한테 예, 더 비추겠다고 예. 예,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 사이버 도화살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나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아, 사이버 도화살 싸도 네. 욕심 나긴 하지. 좋네, 좋네. 근데 보통 도화살은 자기가 얘기 안 해도 퍼지는 게 도화살인데 자꾸 자기 땡스타그램 아이디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아 그래 도화살 살이 이제 살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현 그쵸. 시점에서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맞아요. 도화 그냥. 도화. 우리 재혁 씨 도화살 있어요? 저는 없을 걸요. 아, 저는 그냥 살. 그래도 이 외모야 이렇게 이름을 떨치고 몸 도화살이 있는 것 같아. 아파. 이거는 아우, 말려서 왜, 되는 게 아니거든. 오늘 왜 이렇게 잘 박히지? 오늘 우주가 흐르는 길이야. 피식 대학의 어떤 센터죠. 네, 비담. 그렇지. 맞아. 그건 맞아. 그렇지. 네. 비담이야. 인정합니다. 예. 이상환 씨가 저는 키가 작은데 제가 키까지 컸으면 세상 다 뒤집었을 거라는 허세가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감. 아, 그렇지,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또 알아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준 거야. 아, 맞아. 우리 민수가 키가 용주만했지 우리 같이 겸상 못한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건방져져가지고 겸상 못해. 감당 안 되네요, 진짜. 맞아, 자신감이 너무 과다했을 거야. 그렇지. 민수 근데 지금 이 느낌에 키 190 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아, 좀 안 어울려. 아, 뭐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하루 종일 거울 보고 있을 거.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아기용 둘리 엄마 같은 느낌인 것 같아. 뭔가 매치가 잘 안 되네. 이 하나 씨가 네, 예전에 연애할 때 남편이 자기 집 근처 논이랑 밭이 전부 다 자기네 땅이라고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그땐 재산 같은 거 뭔지도 몰랐고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몰라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어쩌다 결혼했는데 예전에 그 허세가 정말 사실이었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알고 보니 땅 부자였더라고요. 시댁이 허세가 아니었구나. 네. 축하합니다. 시댁이 이 하나 씨. 이런 건 미니시리즈에만 나오는 거예요. 대박이다. 대부분 이런 게 이제 한 90% 이상이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야 그 땅이 다래매. 맞아. 막 이러면 근데 몰랐는데 다야. 오. 와. 대박이다. 요즘에는 근데 또 특이하게 이런 허세로 성공을 해가지고 그 허세가 진짜가 되는 경우도 좀 있는 멋지지. 것 같아요. 네. 맞아. 약간 그러니까 이런 민수처럼 되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가 있나 보다 해서 따라가다가 이 사람이 그래서 책을 내가지고 바로 돈을 벌어서 진짜로 있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그걸 이용해서 사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죠. 아니 그걸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게 엔딩은 사기잖아. 그래. 네. 아니 뭐 예. 난 그렇죠. 사기꾼 아니야. 아, 책을 안 썼으니까. 예. 예. 그렇지. 자 신발 많이 신었을 뿐이지. 광고 듣고요. 황대섭 씨가 다 우리 땅인데 그린벨트. 7177님이 피식쇼도 그렇잖아요. 시작할 땐 이게 무슨 월드스타 행세야 했는데 오늘 진짜 RM님까지 게스트로 나오고 허세가 이루어진 케이스. 그렇죠. 그러네 진짜. 말하면 이루어지는. 맞아. 그러네. 근데 진짜 지금 구독자 수가
170 몇만. 어우, 그럼 수입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런 게 이게 참 속물 같아도 너무 궁금하죠. 맞아, 진짜 궁금하죠. 네. 근데 이게 자영업이다 보니까 그 구독자가 몇만이라 얼마 나온 그런 게 아니라서 들쭉날쭉합니다. 그래도 실적이 10만 대도 그거 받잖아요. 실버 버튼. 실버 버튼. 네, 그렇죠. 100만 되면 그러면 100만 되면 뭐 받지? 골드 버튼. 200만 되면? 200만은 안 주고 500만에서 무슨 또 맞아. 무슨 다이아 버튼인가 뭐. 500만이야? 500만인가 1000만인가 그러는데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네. 야, 근데 이게 허세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그 허세가 안 먹힌 노래가 다음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 네. 근데 뭐, 예. 맞아요. 이 노래 괜찮더라고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익숙함이 네. 무섭다. 네. 계속 들으니까 스며드는 네. 거지. 네. 여러분 네. 귀한 곡이에요. 여기 외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번에 라이브로 네. 한 거 들었는데 네. 어, 라이브 좋더라고요. 네. 좋아요. 자, 임키의 누나 때문에 불치번을 서.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피식이들하고는 인사 나눌게요.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떠나지 마 제발. 오늘도 불침번을 서. 누나 때문에 나 불침번을 서. 1번 초일까 2번 초일까 3번 초일까 아님 말번 초일까. 솔직히 말하면 난 다 상관없어. 누나만 생각하면 에러 에러 에러.